자, 대웅 리딩버디 2의 유닛 4 리뷰 해설 기술의 정보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뭐 하지 않았었다 라고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에 그 벽을 기어 올라갔었어요 라는 표현은 I이거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 했던 거만 했죠. 그래서 아이만 가지고 이거 다 표현된 것 같지는 않고 아이 끝? 오케이. 나는 전에 그 벽을 기어 오르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은? I was ugly. ugly. ugly 뜻은? 못생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떻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다시 아이 비동사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M is 과거 am is를 보고 뭐라 불러요?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럽니까? 비동사 비동사라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시가 됩니까? 오케이. 얘는 과거에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못생기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은? I wasn't ugly. I wasn't ugly. 그러니까? 네. 오케이. 난 덩치도 크고 키도 컸었어라는 표현은? I was big and tall. I was big and tall. 오케이. 그럼 나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은? I wasn't big or tall. I wasn't big or tal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여기 보니까 전부 다 ugly. 끝 말해주세요. 나는 못생겼어. 아유. 나는 못생겼어. ugly의 뜻이 못, 나 나는 못생긴. 못생긴. big의 뜻은? 큰. 큰. tall의 뜻은? 키가 큰. 키 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어젯밤에 잘 잤었어. I slept well last night. I slept well last night. 그러니까 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잘 잤었니? Didn't you sleep well last night? 못 잤었니 말고 너는 잘 잤었니? 너는 어젯밤에 잘 잤었니? Did you sleep last night?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I slept. I didn't sleep. Did you slee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다시 did. 채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 이거 아직 생각 안 난다요? 올라가다 라는 뜻의 단어 모르나요? C로 시작하는데요? 모르겠습니까? 네.
올라가다는 클라임이죠, 클라임. climb. 난 전에 비교 벽을 올라갔었다. I climb, like I climbed the wall before. I climbed the wall before. 난 전에 벽을 기어 오르지 않았었다.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너는 전에 벽을 올라갔었니? Did you climb up the wall before? 와우, very good. 맞춰주니까 잘하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오케이, 클라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는 학교에 갔었다. He went school. He went to school? He went to school. 그렇지, he went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었다. He didn't go to school. He didn't go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갔었니? Did he go to school? Did he go to school? Okay. 나 계속해서 그들은 충분히 공부했었다. They studied enough. They studied enough. Enough. 이런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공부했었니? Did they study enough? Did they study enough? 됐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었다. Didn't they study enough? Enough.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들은 They didn't study enough. They didn't study enough.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의문문,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한대요? 부정문. 부정문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누가 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id.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표현,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비동사일 때는 또 달라지고요. 오케이. 자, 평소문 현재입니다. 내가 한다. I do. I do. 너는 하니? Did you do? 오케이. 네가 했었니? 하나요? I do you do? Do you do? 계속해서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현재 시제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 됐습니까? 나는 하지 않는다. I don't do. 그렇지. 뭐라고요? I don't do. I don't do. 그러니까 누가 네.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하다시 to. 하다시 do이고 무슨 시제다? 현재. 현재 시제다. 현재 시제. 그럴 때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이런 식으로 만든대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내가 했었다. 과거 시제 평서문을 해보래요. 네. I did. I did. 너는 했었니? Did you do? 그렇지. Did you do? 네, 나는 안 했었다. I didn't do. I didn't do. 됐습니까?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뭐 하다시는 맞지만 그 중에서 do예요, Didn't. does예요, did예요. Didn't. 그러니까 I did, did you do, I didn't do 이렇게 한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